안녕하십니까. 오늘 촬영 구도가 굉장히 독특하죠. 필승버터스 곽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내부 스튜디오 문제로 인해서 잠시 이제 외부 촬영을 제가 나왔습니다. 마침 또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이 지금 실내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스포티지 알 기가 막힌 차량이 상품화 정비 마침 딱 끝나서 제가 이 차량에 시승 영상 겸 또 새로운 또 영상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과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면서 저와 함께 이 스포티지 R 차량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만 키로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18만 좀 센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 정비 이력을 했냐, 지금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모두 다 교환을 했습니다. 와우, 대망의 타이어 4장 모두 교환을 했어요. 야, 이것만 해도 지금 돈백이 넘어가요.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위에서부터 제가 간단하게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스포티지 R에 또 가장 잘 어울리는 옵션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작동이야 저희가 사전에 미리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네, 작동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시고, 자, 이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정말 또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상위 트림으로 다양한 옵션들 가지고 있는데, 자, 오토 라이트 HID 오토 라이트 들어가시고요. 에코 모드, 그 다음에 경사로 밀림 방지, 그 다음에 차체 제어 버튼의 왼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레모,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 오디오 기능이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까지 이 핸들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네, 뭐 내비게이션 뭐 터치 문제 없고 네, 작동 잘 됩니다. 내비게이션 아이나비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아주 선명히 출력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리어, 그 다음에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조수석은 없습니다.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그 다음에 USB 억스잭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내 컨디션 한번 봐보실게요. 대시보드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들쳐도 소강 컨디션까지 완벽하다는 거. 그리고 뭐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미러 다양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런 컨디션들도 아주 깔끔합니다. 뭐 본드 자국이나 아니면 뭐 부딪혀서 기스가 흠집이 났다거나 하는 부분 전혀 없이, 심지어 이렇게 키까지 커버를 씌우셔서 차를 정말 아끼면서 타신 부분 모습들이 아주 보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완전 무사고에 하부 무세무염료 올 야구 차량이에요. 와,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나요? 키로수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이 차량한테는. 지금 제가 잠시 이렇게 조금 출력을 내봐도 자, 이렇게 제가 잠시 가속을 조금 했는데 유턴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유턴도 이렇게 약간 좀 파워풀하게 하면은 차체가 틀리면서 잡음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인데 어떠한 소음도 없고, 제가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빼먹었네요. 라이닝 또한 지금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주위에 차가 한 대도 없거든요. 브레이킹을 보이시나요? 엄청난 또 브레이크. 지금 몸이 정말 몇 미터도 안 돼서 바로 그냥 지금 PD님도 안전벨트를 매셨는데도 지금 그 중구 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미안.
조향장치 또한 직진성을 아주 뛰어 보여주고 있어요. 핸들 쏠림 없이 직진 정확하게 잘 주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요 정도면은 정말 이 차량에 모든 걸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외관 컨디션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엔진오일만 주기적으로 갈면서 타시면 될 차량이라고 보이고, 바로 저와 함께 엔진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음도 뭐 정말 이음이 난다든지 잡음이 난다든지 아니면 엔진 소음이 조금 크다든지 하는 부분 없이 아주 좋은 엔진음을 가지고 있고,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 차주분께서 적법 합법적인 안에서 드레스업, 세미 드레스업 튜닝을 해 놓으셨어요. 약간 차체가 낮아 보이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댐을 달아 놓으셨고, 휠도 지금 사제휠로 18인치 휠을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타이어 보시는 것과 같이 새 타이어가 내장 모두 장착되어 있고, 제가 외관을 영상으로 보셨지만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일단 뭐 사이드 이 발판도 장착이 되어 있고, 휠이 확실히 인치수가 큰 만큼 흠집들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쭉 보셔도 다른 부분은 정말 깨끗해요. 이렇게 마크 튜닝 또한 또 해놓으셨고, 세미 튜닝을 해놓으신 부분들이 상당히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이쪽에 약간 흠집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생활 흠집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내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실내는 시트는 정말 깨끗하나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 그래도 정말 깨끗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거는 근데 신경 써서 지우면 지워질 만한 약간 좀 색연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깨끗해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대망의 가격이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이 차량, 이 스포티지R 정말 경정비 또한 한 100만원이 훌쩍 넘죠. 타이어 내장만 해도. 이 차량 바로 저희 필승모터스에서 780만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마음에 드시는 스포티지 R 차량을 찾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알아보고 계시는 분, 이 차량 정말 강추드립니다. 정말 경정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과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필승모터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모터스 곽진호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